예, 이 코드를 좀 자세히 지금 봤었는데, 제가 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니까, 피스가 단수형이 아니고 복수형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50개가 한꺼번에 이 펑션으로 전달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펑션은 50개를 받아서 50ms를 멈췄다가 50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남 맵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남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잖아요. 스트림 맵이 아니라. 그렇죠? 만약 스트림을 한다고 한들 별 차이는 없을 거는 같습니다만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전과 달라진 게 뭐죠? 이전에는 첫 번째 버전과 두 번째 버전과 지금 이세 번째 버전의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어디 있나요? 이첫 번째 버전은 일단 1000개가 이 과정을 다 통과할 때까지 얘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 또이 단계 1000개가 다시 이쪽으로 왔을 때 여기서 또 마실 때까지 얘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다가 화면에 출력이 되는 게첫 번째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 이거잖아요. 얘는 하나씩 얘한테 전달돼. 하나 오고 그 하나가 1로 오고 1번 오고 2번 다시 또 선수 또 3번 선수 이렇게 쭉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쨌거나 선수들이 올 때마다 50ms씩고 100ms씩고 또 여기로 왔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각 선수들이 여기를 통과할 때마다 1000명의 선수가 있으면 1000명의 선수가 각각의 단계를 지나실 때마다 여기서는 50ms 여기는 100ms 쉰 다음에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앞에 있는 경우랑은 좀 다르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데이터가 쫑쫑쫑쫑쫑쫑 흘러나오죠. 그죠? 쭈루루미 흘러나와요. 쭈루루미 흘러나오긴 나옵니다. 흘러나오는 것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오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상상이 되나요? 그 흐름이. 만약에 피스에 10개가 있다고 하자 합시다. 10개. 10개 아이템이 있어요. 첫 번째 아이템이 이쪽으로 들어가죠. 얘는 여기서 50ms 쉬었다가 이쪽으로 건너가죠. 자, 50ms 지났습니다. 여기 와서 또 100ms 지났습니다. 여기 왔죠. 그죠? 근데 두 번째 선수도 마찬가지 여기 와서 50ms 쉽니다. 또 100ms 쉽니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 넣을 때마다 150ms가 지나야지 하나씩 넣을 것이냐. 아니면은 1번 선수가 여기를 지나와서 여기 넘어가는 사이에 벌써 2번 선수가 여기 와서 바로 연속적으로 뒤따라와서 그냥 기다리는 것 없이 그냥 쭈루루룸이 나올 것인지 어떻게 될지 코드를 실행시키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화면에 출력될지. 만약 피스가 10개로 갑시다. 지금 1000개로 되어 있잖아요. 나중에 실행하실 때이 데이터를 1000으로 하지 말고 그냥 10을 하세요. 1000으로 하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그냥 10 정도로 하는 것이 충분합니다. 10이나 20 정도. 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패턴으로 화면에 출력될지를 상상해 보시고 그 상상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방식은 50개 단위죠. 그럼 50개 단위가 50개가 50ms이고 쫘르륵 출력이 되죠. 이남 맵이잖아요. 여기 스트림 맵이라더라도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나중에 스트림 맵으로 바꿔서 한번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50개가 한꺼번에 와서 50ms 쉬었다가 다음 파스로 넘어가죠. 다음 파스로 넘어가는데 얘는 100개가 쌓여야지 이게 실행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50ms 지났을 때 50개가 왔고 또 50ms가 지났을 때또 50개가 오고 해서 100ms 지났을 때 100개가 오겠죠. 그죠? 0.1초 뒤에 이게 실행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죠? 그럼 0.1초 뒤에 이게 실행되면은 100개가 이거 건너왔어요. 건너온 다음에 1초간 쉬었다가 또 이게 한꺼번에 쫙 실행되죠. 그죠? 그러니까 1초 뒤에 이게 실행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50ms에서 0.1초가 지나고 여기서 0.1초가 지나고
그죠? 여기서 0.1초가 지나고 그러니까 통탈해서 0.2초가 지났을 때 여기 오게 되죠. 100개가. 그죠? 그럼 0.2초 지났을 때 100개가 오고 그리고 또 0.2초가 지났을 때 100개가 올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고 어쨌거나 첫 번째 파스가 나오는 건 0.2초 뒤에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계산해 보니까 코드를 안 돌리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파스가 출력되는 건 언제일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00개는 그 0.2초로부터 얼마나 지났을 때 두 번째 100개가 나올지 또 세 번째 100개는 또 언제 나올지 네 번째 100개는 언제 나올고 그죠? 그 인터벌이 어떻게 될지 먼저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출력되는지 어떤지 코드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재밌는 예제예요. 그죠? 자 그리고 랩핑업 정리하고 연습 문제가 있죠. 연습 문제도 상당히 재밌는 연습 문제가 하나 둘 셋 네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답은 이 책의 마지막에 있어요. 하나를 제가 빼먹었네요. 언급해야 될 걸 언급하자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 봤던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인암맵, 인암맵 피스예요. 그냥 피스 인암맵, 인암맵. 제일 첫 번째 모델이죠. 이때 애드 스레드는 요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죠. 피스가 단수형입니다. 그리고 요 문장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모형 이 부분도 역시 스트림 스트림에서 인암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림은 데이터를 못 만들어내요. 맨 마지막에 인암이 있어야지 이 데이터가 구성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여기에 구동되는 내 파일 내용은 위에 있는 요걸 그대로 불러다 써야 돼요. 그죠?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만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은 여기만 달라요. 런 펑션만 다릅니다. 런 펑션만 바꿔서 한번 돌려보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많이 달라져요. 런 부분도 달라질 뿐만 아니라 런도 맨 마지막은 이남이어야 돼요. 그죠? 나머지는 다 스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남이 얘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냥 불러들이는 건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게 복수형이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복수형으로 들어있어요. 럼썸. 세 번째 모형은 각각의 펑션들의 마지막 라인이 다르다는 거죠. 왜 다른지 그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달라야만 되죠.